자, 조선시대 여성의 삶이에요. 그죠? 이거는 선생님 글씨가 아니죠? 학생이 쓴 거잖아요. 잘 썼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샤프를 샀어. 요거 인터넷으로 산 거예요. 샤프심 인터넷으로 샀어요. 500원 주고 샀어요. 묻지 마세요. 이거 문방구에서 사면 3,000원 급은 할걸요? 택배비 3,000원 주고 산 건데? 500원짜리인데요? 택배비가요? 3,000원이요. 응? 대신 샤프도 사고 샤프심을 3개 샀어요. 많이 샀어요. 많이 샀어요. 샤프 요런 거 요런 샤프인데 이거는 되게 비싼 거거든요. 거의 2만 원 급이에요. 쿠르토가는 샤프심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샤프 선전하는 게 아니죠.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볼게요. 서민 문화, 서민들의 문화의 발달. 풍속화랑 어디? 풍속화랑 민화에 뭐가 나타난다고? 서민들의 생활 모습이 나타나 있대요. 조선 후기예요. 우리 지금 조선 후기예요. 후기, 전기, 후기, 중기 뭐 이렇게 따질 때 아무튼 후기예요. 서민들의 생활을 재미있고 현실감 있게 서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재미있게 표현했대요. 또 어떻게 현실감 있게 진짜처럼 표현을 한게 뭐예요? 풍속화요. 아, 조선 후기에는 풍속화가 크게 유행했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보이죠? 여기? 올레 KT 마크가 보이죠? 근데 돌아가요. 고장 나지 않았나? 근데 대표적인 풍속화가는 김홍도가 있어요. 김홍도가 있고, 좀 돌아가죠? 신윤복이 있어요. 신윤복. 김홍도는 서민들의 모습을 정감 있게 표현한 풍속화를 누구? 서민들의 모습을 그렸어요. 신윤복은 양반을 그렸어요. 양반을 김홍도는 서민들을 그렸고, 신윤복은 양반을 그렸어요. 양반과 누구? 여성을 그렸어요. 알겠니? 아, 서민들을 그렸고, 양반을 그렸고, 여성을 그렸구나. 서민들을 정감 있게 그렸어요. 저, 이게 막 돌아가죠? 이 샤프심이 돌아간 거야. 그 정도. 샤프심이 잘 보면 안 닳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닳아요. 한쪽만 닳는 게 아니라 초점이 안 잡힌다. 카메라가 그 정도까지 접사가 되지를 않아서. 오, 잘 보여. 샤프심이 그 돌아가기 때문에 한쪽만 닳지 않아요. 자, 풍속화가가 누가 있다고? 김홍도랑 신윤복. 김홍도는 서민들을 그렸고요. 신윤복은 양반과 여성을 그렸어요. 알겠죠? 양반 사회에 대한 풍자. 풍자하는 게 뭐예요? 무엇에 빗대서 재치 있게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도 풍자하죠? 좀 우스운 만화로 해서 정치 좀잘 못하는 거를 갖다가 빗대가지고, 그지? 조금 비판하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계급사회였잖아요. 양반이 마음에 들었겠어? 서민들이 봤을 때? 그지? 마음에 안 들었겠지? 그래서 빗대가지고 비판을 했을 거야. 그런 걸 뭐라고 그래? 풍자라고 그래. 자, 민화는 조선시대에 유행한 실용적인 그림이에요.
실용적인 글입니다. 소재가 다양해요. 소재가 보고 그리는 게 우리 사군자는 뭐예요? 양반들이 그렸던 건 매난국죽, 오로지 매난국죽만 그리지 딴 거 안 그리지, 그지? 좀 어때요? 소재가 다양해요? 탁 네 가지야. 엄청 짜증나죠, 그죠? 그것도 막 물감 섞어서 그리지도 않고 그냥 먹으로만 그려. 아, 좀 그래, 그지? 재미없죠. 근데 민화는 소재도 다양해. 뭐 별의별 걸 다 그려도 되고요. 또 실용적이에요. 아무데나 걸어도 잘 어울리고 집도 살고 그래요. 근데 야, 그 난초 아무데나 걸어도 어울리니? 분위기가 그런 쪽에 걸어야지만 그 분위기가 나오는 거지, 그지? 고상한 분위기만 나오는 거지. 좀 서구적이고 막 이런 거에는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그지? 맞죠? 그런데 민화는 실용적이 아무데나 걸어도 잘 어울려요. 왜? 소재가 다양하니까, 별의별 그림이 많으니까, 그죠? 그리는 방법에도 일정한 형식이 없었어. 우리 사군자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난을 칠 때는 내가 모르는 게 어디 있겠니? 응?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제일 긴 잎사귀를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잎사귀는 이게 용의 눈이어야 된대. 그래서 꼭 방향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 약간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응? 요, 요게 눈이래요. 용의 눈. 알겠지? 그 다음에 다섯 번, 여섯 번째 잎사귀는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리고 절대 개칠하면 안 돼요. 한 번에 해야 돼. 한 번에. 그 다음에 이 부수적인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잎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꽃대를 그려요. 꽃대를 이렇게 그리고요. 꽃은 꼭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진짜 같죠? 그죠? 진짜 같죠? 그죠? 있어 보이죠? 또 하나 더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그죠? 이건 좀 덜 핀 거. 그치? 뭐 이렇게.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거는 난초니까 이런 바위 같은 걸 하나 이렇게 해주면 진짜 같죠? 그죠?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형식이 있었어.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뭐 좋은 말 한문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 빨간 낙감 빵 찍어줘. 일정한 형식이 있었는데 아 민화는 그딴 거 없어요. 내가 피카츄를 그리면 돼요. 내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리면 되는 거야. 알겠죠? 민화. 그래서 일단 민화를 보죠. 민화. 이거 뭐라 그랬지? 저거 뭐? 아 그렇지. 곤녀만국전도. 그렇지. 고녀만국전도였어요. 민화. 조선시대의 그 정통 회화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요. 뭐 호랑이도 뭐 모란이에요. 뭐 이게 어울리는 집에다가 이거 하고 민화도 호랑이 뭐 까치도 있고 뭐 귀신도 쫓아주고요. 그지? 집을 지켜줘요. 병 질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으라고. 아까 민화라고 하나도 뭐였죠? 수업 시간 쓸데없는 질문하죠. 알았지? 민화요, 민화. 자, 뭐 이걸 좋아하면 봉황인가? 그지? 봉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 민화예요. 그리는 형식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지? 절대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거야. 하게요. 괜히 오래 살것 같지요? 그죠? 민화예요. 우리 사군자는 저런 거 없어. 난 닭이 좋아. 닭 그림이 딱 어울릴 것 같아. 그럼 닭 그림 사다가 민화를 사다가 딱 걸면 되겠지? 조선시대 때, 그지? 자, 이게 나는 하기 좋아. 그지? 이건 아니지. 용이에요. 용 좋아하면 용 그리하고, 무슨 잉어예요, 잉어. 그지? 아들 갖고 싶은가 보죠? 그죠? 이런 게 민화예요. 형식이 없어요. 민화를 봤어요. 김웅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서당에서 또 하는 거랑 이거 왜 이러지? 요거 저번 시간에 나왔던 거지? 양반, 그지? 양반 나오는 거, 그지? 그다음에 이것도 많이 봤어. 이거 달력 그림으로 엄청 많은 거야. 자, 요거 이것도 김홍도인가 봐요. 제목을 씨름 밑에 나온다. 씨름 밑에. 그지? 이거 진짜 많이 봤죠. 네, 엄청 유명. 아이, 어때요? 정감 있죠? 네. 정감 있어요. 정감 있어요. 표정이 살아있어요. 자, 표정이 살아있어요. 다음에, 또 많이 보던 이거는 누구 그림일까요? 단호다, 이거 신윤복이에요, 신윤복. 여성들이 있어요. 여기 여성들이 목욕하고 있는 거라서 확대는 안 시킬 거예요. 알겠죠? 달력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감 있게 그린 건 김홍도. 여성들이 많이 나온 건 신윤복. 또 양반도 많이 나온 거 신윤복.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정도만 보자. 요거는 왠지 신윤복 같지요? 요거 하나 갈까요? 사진 찍을까요? 월하 정인도라는 거래요. 중요치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서민 문학 볼게요. 조선 후기에는 경제적 여유가 생긴 서민들이 늘어났대요. 이제 전쟁도 끝나고 이제 회복이 되고 서민들이 잘 살게 됐어. 야, 먹고 살기 바쁜데 이런 민화 같은 거 비쌀 텐데 그런 거살수 있겠어? 못 사죠? 집에 그림, 아빠랑 엄마가 그림 살려면 집이 살만하니까 그림을 사 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도 그림을, 화가가 그린 그림 살려면 비싸겠죠? 원장님, 저번에 그 프린트한 그림 있잖아요. 프린트한 그림에 진짜처럼 보이려고 겉에다가 이렇게 물감을 발라놓은 거, 뭐죠? 자. 그걸 샀어요. 자, 1년 전에. 액자도 후진 거. 그때 거의 20 얼마 해요. 그것도. 헐. 그러면 진짜는 얼마 되는 거예요? 2000.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이런 서민 문학 같은 거, 이런 그림 뭐 이런 거 하려면 뭐예요? 돈이 좀 먹고 살만하면 저런 걸 하는 거지. 되게 먹고 살기 힘든데 저런 거 하지는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교육과 문화에 대한 욕구가 커진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교육도 시키고 문화 활동도 하는 거야. 알겠니? 자, 발달 배경. 서당과 한글이 널리 보급돼서 서민들도 교육에 대한 욕구가 생겼어. 왜? 경제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욕구도 생긴 거예요. 알겠죠? 책을 빌려주는 곳이 생겼어요. 서민도 문학과 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옛날에 책은 어땠어요? 다, 일일이. 손으로 쓴 거예요. 손으로 일일이 쓰거나 또는 그한 글자 한 글자 그 금속 활자로 하나하나 놔가지고 한 페이지 만들려면 전문가가 그걸 다 해가지고 한 페이지 찍어야 돼. 그리고 그 판이 남아있을까? 다시 모으겠지, 다음 판 하기 위해서, 그지? 쓰는 게더 편하겠지. 만약에 내가 금속 활자로 책을 만드는 사람이면 한번 이렇게 한 페이지 금속 활자로 자판을 만들었으면 100장은 넘게 찍어야 되겠지? 최소 100장은 찍어야 되겠지? 그지? 그지? 최소, 그지? 그럼 되게 비싸겠지? 책이. 오늘날보다 비싸겠지? 오늘날은 문제집 한 권에 10,000원, 15,000원 하잖아요. 옛날에는 책이 훨씬 더 귀했겠죠? 완전히 수공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비쌌을 거고요. 게다가 아주 글씨 잘 쓰는 분이 글씨를 쓴 거는 명품이라서 어마어마하게 비쌌을 것 같습니다. 빌려주는 거, 그래서 빌려서 읽는 거야. 왜? 비싸서 그래요. 알겠지? 사면 좋지. 돈 많으면 다 사지. 누가 빌려? 요즘 안 빌리잖아. 요즘은. 그지? 요즘 책 빌려? 문제집 빌려서 봐, 니네. 아니요. 다 사잖아. 그지? 만화책이나 빌리고 소설책이나 빌릴까 다 사잖아요. 그죠? 빌려주는 곳이 생겨서 서민도 문학하고 문학, 시, 소설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대요. 한글 소설 볼게요. 한글을 익힌 여성들이 늘어났대요. 서민과 여성을 대상으로 서민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글 소설이 널리 보급됐대요. 우리 양반들은 한글 천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잘안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한글 소설의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다고? 옹길동전, 춘향전이 있어요. 전자로 끝나는 건 뭐다? 소설이에요. 판소리. 하나의 이야기를 노래도 하면서 설명도 하면서 몸짓도 하죠. 그죠? 서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어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여기 다시 할게요, 내일부터. 알았지?